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다가 늦은 밤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의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등 14도에서 25도로 비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격상되는 등 경북 동해안에서 적조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젯밤 9시를 기해 울산과 포항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대체 발령하고 영덕과 울진 해역의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도 적조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포항시 구룡포읍과 장기면 연안에서는 밀리리터당 적조생물이 최대 1,500에서 2,000개체까지 검출되고 밤사이 적조띠가 수시로 연안 쪽으로 밀려들어 양식장들이 취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어제 기상 악화로 취소했던 황토 살포 작업을 오늘 양포항에서 재개하는 한편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 어민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적조 피해 어류의 보상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수부 고시를 인용해 어류 피해 조사 기준은 성어와 중간어, 치어로 구분된 반면 피해 보상 기준은 30cm 이상 성어와 30cm 미만 치어로 구분돼 있다며 보상 기준도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보상 비용도 강도다리의 경우 성어와 치어가 1cm 차이로 3배나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보상 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민간인 위령탑이 포항에 건립됐습니다. 포항에서만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포항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최대 접전지였습니다. 미군 포격이 본격화되면서 포항시 환여동에서 주민 51명이 함포 사격으로 숨졌고 흥해읍 북송리에서도 미군기 폭격으로 53명이 희생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포항에서 모두 14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대에 폐해가지고 국회가 막 검색에 있고 피도 써야 돼가지고 민네가 울고 왔는데요. 미군 폭격 희생자로 확인받기까지 60여 년.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 위령탑이 제막됐습니다. 위령탑이나 위령비가 세워진 것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미군 폭격으로 숨진 민간인은 모두 1,109명. 그러나 아직도 피해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이걸 전혀 저 국가는 행자부, 국방부, 외교부 서로 인원 중이다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것은 조종사들이 상황 판단 없이 무조건 정찰병의 지시에 따라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성이 멈춘 지 62년, 그날의 상처는 빗물처럼 아직도 흘러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영일만 대교 구간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순위에 포함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영일만 대교는 동해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 시 민자 도입 예정 구간으로 정해졌으나 선뜻 나서는 민간업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시기가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장대진 도의회 의장,
이영우 도교육감은 어제 경북도청 이전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신청사 정주 여건 미비 등으로 11월 도청 이전에 어려움을 표명했고 장 의장은 김 지사가 이전 시기 연기를 공식 발표한다면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김관용 지사는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때 도청 이전 연기를 도의원들 앞에서 공개 요청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표된 월성원전 3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주 시내권 주민도 피폭이 확인된 만큼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 시내권 주민 125명 가운데 18%가 3중수소에 피폭됐고 평균 농도도 3.21베크렐로 나타났는데 경주 시민의 식수원인 덕동댐 등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3중수소로 인한 염색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대상자가 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7일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용흥동 여간 화재 방화 용의자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용흥동의 한 여간 1층 객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민행사가 지역에서도 실시됐습니다. 오늘 에너지 절약 행사는 전력 소비가 많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냉방기기를 끄는 행사에 이어 밤에는 8시 반부터 25분간 건물 내외의 모든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에너지의 날은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지정했으며 2004년부터 해마다 불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포스텍과 리스트에서 제27회 포스코 패밀리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포스코와 출자사, 공급사, 대학과 연구기관 등 2,300여 명이 참석해 40개 세션으로 나눠 234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토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선 포스코 패밀리 기술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변리사와 교수 등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2억 5천만 원 규모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글로벌 IP 스타 기업인 네이처셀과 EGM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경북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지난달 수출은 6억 5,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1% 감소했고 수입은 32.2%나 줄어든 5억 5,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포항세관은 세계 철강 공급 과잉과 엔화 및 유류화 약세 등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 취약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일자리 3천 개와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 보전 일자리 1,800개 등 4,800개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 일자리는 기존 2만 3천여 개에서 2만 8천여 개로 늘어나고 참여 노인들은 환경 정비 사업과 전통 문화 해설,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사업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와 고등어의 크기가 줄어들어 어자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의 크기는 평균 20.1cm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cm 감소했고 고등어는 31.7cm에서 29.9cm로 1.8cm나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연근의 어획량은 오징어와 멸치, 고등어는 소폭 증가한 반면 갈치와 청어, 가자미는 감소했습니다. 장애인의 절반가량은 외출하거나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45.3%가 외출을 포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40%나 됐습니다. 또 TV 시청이나 운동, 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장애인은 42.9%에 그쳤고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한 번도 관람한 적이 없는 장애인은 74.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